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초대석 반갑습니다. 송호성입니다. 사람의 나이 50을 지천명이라고 하죠. 하늘의 뜻, 즉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나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전주문화방송이 창사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는 4월 23일이면 50돌 생일을 맞게 됩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지천명에 해당하는 나이죠. 50년을 자축하기에 앞서서 반세기 동안 과연 지역민과 얼마나 잘 호흡하며 지역방송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했는지 먼저 묻게 됩니다. 오늘 전주 MBC 초대석 반갑습니다에서는요, 그런 뜻깊은 시간을 마련합니다. 창사 시절부터 전주문화방송과 함께 해왔고 현재도 전북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역 원로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병찬 전 전주문화방송 사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이렇게 또, 예. 함께하게 됐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구만요. 예, 예, 예. 예. 전주 MBC 올 때마다 감회가 새로우시죠? 아, 그렇죠. 네. 제가 이 1965년, 제가 발령을 받은 날은 2월 12일인데, 예, 예. 그때 라디오로는 2월 20일 날 개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약 일주일 후에 개국을 한 셈이 되죠. 그때부터 줄곧 제 기자 생활이 시작이 돼서 이제 언론인 생활이 시작이 돼서 네. 금년으로 전주 MBC와 더불어서 같이 50년이라는 반세기, 네. 반백년이 됐습니다. 예, 예. 아무튼 이제 50년이 됐단 말이에요. 예, 예. 예, 지천명의 나이가 됐습니다. 예. 전주문화방송이. 예, 예. 예, 많은 시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는데 예, 예. 저희들을 많이 사랑해줬던 분들에게 저희들이 인사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예. 오늘 사장님 오셨으니까 시청자들에게 대신해서 좀 아울러서 인사를 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예. 예. 50년 동안 전주문화방송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키워주셨습니다. 도민들 전체 또 시청자 모두의 도움이나 그런 힘이 없었더라면 전주 MBC가 예. 성장하는 데 이렇게까지 갈목할 만한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네. 생각도 해봅니다. 예.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에 고사동 이게 고사동에서 개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원동으로 가서 텔레비전하고 같이 이제 또 그런 그 시대가 있었고 경원동 시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진북동 시절 있었고 진북동에서 50년 동안 마지막으로 온 것이 지금 중화산동입니다. 그러니까 네. 전주 MBC는 그때그때의 그 발전의 족적이 예. 이 청사 옮기는 것에 따라서 달라졌던 것이죠.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이 도민들이 많은 참 도움을 주었고 네, 네. 아껴주고 그렇게 해서 오늘의 전주 MBC가 참 중후시대를 맞는 네. 이런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그 옛날 50년 전일 떠올리게 되면 요즘의 방송 환경하고는 뭐 천양지차죠.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죠. 네, 네. 그때는 녹음기도에 들고 다니는 덴스키라고 예, 예. 한 5km쯤 될 겁니다. 그거. 수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돌려가지고 녹음하는 예. 그런 것을 들고 다니면서 취재도 하고 또 자동차도 없어서 자전거 타고 하고 그래서 자전거 타고 급히 달려 들어오다가 예. 오전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빨리 달려 또 들어야 하니까요. 예.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는 들어야 하니까 그렇게 들어오다가 또 예, 자전차하고 제가 저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 승용차하고 부딪혀가지고 택시하고 부딪혔죠. 예, 저런. 예. 예, 그래서 그래도 그때 피를 흘리면서 제 예. 자신이 예, 지금 회사에 들어가서 기사를 써야 한다. 네네. 그 사명감 때문에 예. 예, 그렇지 않으면 기사가 펑크나니까. 네네네. 변수 없이 예, 그 기사를 다 쓰고 12시 뉴스를 내고 병원을 찾아갔던 일. 막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지금 50년 전에는 원시적인 취재 활동 그래요. 그런 거였죠. 예, 지금 아마 그 후배 기자들이 그때 그 상황을 예 되돌아가서 이게 보게 된다면 정말 그런 표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참 네, 이거 원시적인 환경이네. 그 입사하셨을 때가 네. 그 65년도 1965년 예예 예.
언제입니까, 정확히? 2월 12일인데 네네. 입사는 예. 그리고 개국은 20일 날 했으니까. 예, 그럼 5일 전에 아 7, 8일 전에 7, 8일 전에 입, 예, 예. 그리고 2월 10일 날 예. 이제 입사를 했고 예. 2월 20일 날 예. 20일 날 이제 개국을 하는 거예요. 예, 그때는 이제 라디오만 개국했던 것이죠. 텔레비전은 없었고요. 그때는 예. 라디오만 이제 개국을 해 가지고 이 방송이 이제 됐죠. 호남번에 네. 민영방송이 처음으로 전파를 발사한 것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이제 저도 이제 한 30년 좀 넘었거든요. 50년 중에 이제 3분의 2를 이제 경험을 이제 한 사람이고 사장님은 50년 초반기부터 시초부터 이제 그렇죠. 예, 지금까지 경험을 그러니까, 하셨는데 저도 양 말할 것이 많은데 얼마나 네. 많으시겠어요. 예. 지금 대단하시네. 예. 30년이 넘었는데 제 경우는 전주 MBC에서 예. 30년 10일 만에 제가 퇴임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30년 예. 퇴임. 예. 30년 10일 만에. 전주 MBC 맨으로서는 제가 맨으로서는 더 오랫동안 허고, 재직하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문으로 이제 넘어갔는데, 예, 예. 그러기 전에 전주 MBC에서 중역, 네. 중역 생활. 예. 사원 생활은 30년 중에 15년은 사원. 네. 이사, 상무, 사장 한 것이 15년. 네. 그러니까 반절반절을 저는 사원 오고 중역 오고 그렇게 했어요. 예, 예. 예. 후배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정말. 예. 그러니까. 예. 좀 전설적인 그런 이력을 아니. 가지신 선배다. 이렇게 지금 예. 예.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제가 여기 이제 와서 사장을 할 때. 예. 이 회사를 지었죠, 이제. 네네네네. 새로 건립을 예. 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 회사 준공식 하고 계속 경영인으로서 역할은 못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임기가 되어가지고. 임기 돼서. 예. 이 예. 호남에 여수 MBC 사장을 하고 제가 이제 다시 전주 MBC 사장으로 왔는데 그때 이제 그 우리 그 사원들의 열망이 이 사옥을 새로 지하면 되겠다. 그게 하나의 그 숙원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서울 가서 이제 그동안 추진된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거 해야 한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 당시에 전무가 이등열 유명한 그 네. 이등열 씨입니다. 이등열 씨 전무가 이제 그만 좀 짓는 게 좋겠다. 우리 임 사장님 좀 쉬셔야지. 그래도 아니다. 결국 소불은 단지면 빼야 한다 해가지고 그때 이거 안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네. 이 건물을 짓기 시작했죠. 네, 예, 예. 자, 그렇게 전주 MBC 짓는 일까지 하셨어요. 예. 이제 전주 MBC와 관련해서 또 한 30년 10일? 이렇게. 30년 10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세월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예, 어느 순간일까요?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1965년에 제가 MBC에 입사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자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1966년, 66년이면은, 다음 해죠. 네네. 1년쯤 지내가지고, 예, 예, 예. 현충일 날인데, 네. 현충일은 국경일이지만, 예, 예. 그래서 그날 경찰서를 제가 들렸어요, 오후에. 들리니까, 막, 우세두세하니, 네, 네. 굉장히 그, 소란스러웠고. 소란스럽고, 예. 뭐인가 그, 큰 일이 난 것 같이, 예,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좀 탐색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공지째 사고가 난 거예요. 공지째 교통참사. 오, 네, 네. 저도 그, 기억납니다. 예, 그 교통참사가, 예, 예. 19명이 죽고, 네. 버스가 50m 당떨이로 떨어진 것입니다. 네네네. 네, 네. 가서 보니까, 그야말로, 아수라장 아비 귀환이야. 네.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 예.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살아난 사람이 있더라고. 네. 이게 기억이 나더라고. 그때 무주 군수가 누구냐면 전병우 군수라고 네. 전라북도 부지사도 지내고 네, 네, 네. 국회의원도 한 분이 있습니다. 네. 이게 3대 독자인데 네. 이 3대 독자 어머니가 결국 무주 그 군수 자기 남편 있는데 왔다가 이 버스를 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차를 군에서 내준다고도 그 저 공과 사는 구별이 되었다 해가지고 네네. 버스를 탄 것이죠. 네. 그 저 뭐야
차를 군에서 내주는 차를 안 타고 네, 네. 그럼 타고 오다가 그런 사고가 났는데 오. 이 차가 50m로 낭떠러지를 했을 때 이게 떨어지는 순간에 빠개져 버리니까 이 애 어머니하고 그다음에 애하고 바깥으로 튕겨 나온 거죠. 그래서 철거상도 안 입었더라고. 그래요. 3대 독자가 거기서 사는 예, 것을 예. 그때 봤고 그다음에 전주 여고 학생이 그날 고향에 갔다가 지난 갔다가 네, 네. 오다가 갇힌 참사를 당했는데 여기도 별로 중상도 안 입고 살아났더라고요. 네, 네. 1977년 네. 7년에 1위 화약열차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네네네네. 엄청난 사고였죠. 예. 하여튼 1위 시내 거의 대부분이 저녁에 전기가 전부 나가버렸고 이재민만 5천 명이 나왔으니까요. 그 사고로 인해서 중경상자 이런 건 한 3,400, 4,500 정도 나오고 네. 77년이니까요, 예, 그때가. 맞습니다, 77년.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도 그 얘기를, 검티째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특종상을 탔죠. 네, 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본사, 예. 조중철 사장님의 그런 상을 탔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화약열차 폭발 사고도, 그 사고를 낸 친구가 호성원인데, 예. 화약열차. 그 호성은 신무일이라고 네. 이걸 잡아다 놓고 우리가 이제 전주를 잡아다 놓고 다 취재도 하고 근데 네. 술을 잔뿍 먹고 해서 사고가 난 거예요. 예. 촛불이 넘어져가지고 예. 그래서 그 신무일이 그걸로 인해서 또 전주현미씨가 또 특종상을 타고 예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예. 이게 두 참사가 기억에 남는다. 남는다. 아무래도 이제 기자 출신 사장님이라서 그런지 이게 취재 활동 사건과 네. 관련된 것이 기억에 가장 남으시네요. 네, 네. 예, 뭐 사회에 또 기여하고 경영인으로서 네. 예 했던 것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생각나는 건 혹시 없습니까? 경영. 예, 예. 경영으로 생각이 난다면 전주 MBC에 관련해서 이게. 여수 MBC에 있다가 제가 전주 MBC로 왔잖아요. 네. 그때 이제 민간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노태우 씨가 1919 항쟁 이후에 대통령으로 또 당선됐잖아요. 네. 그때 대통령 선거 공약이 이 동부 산악권 전라북도의 난청 지역 해소입니다. 네네네. 그것만 해소되면. 해소시킬 테니까 표를 많이 달라. 네네. 그렇게 했는데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와보니까. 그래서 당국의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 난청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네. 남원에 남원 방송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교룡산성을 산성에다가 또 안테나 세우고. 그렇죠. 거기에 예. 직결,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미륵산에서 연결이 잘 안 되니까 네. 모악산으로 송신탑을 또 이전을 하고, 그러고 그런데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남원, 그다음에 순창에 무인중계탑을 세우고, 네네. 고창에 세우고, 예. 그다음에 장수 장안산에 세우고, 그다음 우주 세우고, 진안은 그 이전에 되었고, 예. 막 이렇게 해서 동부 산악권의 난청 지역이 전주 MBC로 하여금 다 해소가 되었죠. 예. 대통령 이행 사업이 되니까, 예. 이 공약 사업이 이행되니까 결국은 결국 경영에 속하는 문제인데 네. 많이 전주 MBC 했었다. 또 돈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겠다. 네, 네, 네.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데 방송 광고 공사로부터 전주가 4등급인데 3등급으로 급지 조정도 이루어졌군요. 급지가 조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예. 광주에 130만, 광주시가. 네. 그 다음에, 대전이 150만. 그게 상급지인데, 전주를
예, 에어리가 넓어졌다고 해가지고 같은 반열에 올려놨어요. 반열에 올려놔서 그래서 예, 저희들도 좋아졌지만은 재정적으로 예, 남원 순창 지역에 네. 난시성 지역에 있는 분들이 네, 이제 그래서 재정적으로 아주 또 서비스를 큰 받게 혜택이 됐죠. 됐고 예. 뭐 전주 MBC에 그 많은 시청자가 많이 늘어났고 네네. 또 그걸로 인해서 국가의 하나의 그 방송으로서의 그 예. 역할을 다하게 되었다. 예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이 애양이란 것은 고향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고향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네. 그러나 그 제 이제 회고록에도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 서울에서 공부 대학교 할 때 예. 그때 유교 사변 후에 60년대 전후 해가지고 그야말로 참 우리나라가 어려운 경제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때 서울 같은 때에서는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하시 받고 개땅세라고 그러고 하숙도 안 받아주고 가정교사 같은 것도 갔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겪어서 결국 고향이 잘 살아야 네네. 고향이 잘 살아야 우리 지역도 대접받고 우리 후배들도 서울이나 어디를 가더라도 참 제대로 제 몸값을 쳐가지고 받을 수 있겠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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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고향이 잘 살지 않으면 다른 거 잘 흔들 네네.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니까 네. 고향 잘 살기 운동을 벌일 수밖에 없다 해서 예. 그동안에 보면은 참 소외되고 낙후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때에 우리 전북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참 어려움도 참고 견디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애양운동이 허기된 동기도 이제 그런 데 있는데 처음 그 애양운동에 가다 온 것도 1970년대에 그러니까 77년 9월 달에 애양운동이 조직이 됐습니다. 네, 네, 네. 금년이 지금 38년째거든요. 오, 예. 애양운동이. 네. 그래서 고향을 사랑하고 고향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운동에 우리가 참여를 하자. 그래서 네, 이제 네. 발을 디뎌놓기 시작을 했는데 예. 그때만 하더라도 70년대 중반 그때만 해도 전라북도 이농이 심했고 네. 인구는 줄어들고 먹을 것은 없고 취직자리는 젊은이들 갈 데는 없고 여러 가지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도민들이 그야말로 이 심증적으로 이 위축되고 그리고 굉장히 예, 참 위축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실망 절망감을 느낄 정도로 그 정도 네. 세대가 흐름이 됐습니다. 예. 이때 우리 도민들에게 위축된 도민들에게 실망하고 있는 도민들에게 힘과 꿈과 희망을 좀 심어주자. 네네. 그런 데서 나온 것이 애양운동이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때부터 애양운동을 시작을 해서 네. 참여해가지고 애양총재 된 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8-9년 예, 예.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예, 예. 그동안에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뭐 그런저런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은 네. 예. 38년 전에 애양운동본부가 생길 때부터 활동을 했고 총재로서 역할은 뭐 한 8-9년이 가셨다고 이제, 예, 말씀을 하셨어요. 멤버로 예. 창립 멤버로 네네. 들어가가지고 예, 예. 쭉 해오다가 이제 이사, 네. 부총재, 그렇군요. 그다음에 총재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 발전에 여망이 있는 곳에서 애양운동본부가 항상 함께 이제 했었는데 네. 이제 뭐 애양운동본부 총재로서의 역할만 하시니까 앞으로 네. 또 더 열심히 남은 여생 네. 지역을 위해서 봉사했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그 예전에 이제 방송하고 지금 방송하고의 그 환경차가 엄청나게 크다 앞서 말씀을 네. 하셨는데요. 네. 참 요즘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제 공중파다, 뭐 그 케이블이다 뭐 이런 예. 얘기 아마 보통 사람들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전주 MBC가 이제 나이 50살이 됐는데요. 앞으로
또 50년, 예, 그동안에 50년의 지역민하고 같이 동행했는데 희망을 가지고 또 50년을 달려가야 될 터인데 앞으로 어떤 100년. 사명감을 가지고 네, 앞으로 100년. 그렇죠. 50년 후면 100년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우리가 목표 설정을 하고 가야 될 것인지 네. 예, 뭐 후배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 또 네. 지역민들하고 전주 MBC가 함께 이렇게 네.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은 공공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전파는 공공재 아닙니까요? 네. 이게 국민의 것이지 방송 종사자의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예.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국민의 것이다. 네, 네, 네. 시청자의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네. 그야말로 국민을 위한 네. 전파 매체로서의 그 역할을 네. 공공재로서의 제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네네. 최선을 앞으로 다 해줘야만 그게 우리 후배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예, 예, 저는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아 후배들이 아마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 귀담아 아, 귀담아 들을 줄 예. 믿습니다. 예. 자 저희 전주 MBC 50년 되는 생일을 앞두고 예. 50년의 언론인으로서의 궤적을 살아오신 우리 사장님과의 이 대담이 오늘 예. 특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정말 우리 MBC가 있었기 때문에 예예. 저에게도 50년이 있었던 것이죠. 네네. 정말 우리 시청자나 독자나 모두에게도 고맙지만 네. 우리 MBC에 대해서도 이 기회를 통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또 이제 시청자들께서 더욱 MBC를 예. 앞으로도 사랑해 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